대통령 되면 사과, 연방제 총리하겠다고 하는 자를 이들이 내 정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? 이런 자들이 이런 자들에게 발탁해서 자기들이 취한 대통령을 증거가 없는데도 탄핵으로 몰아서 감정 연금시킨 정어사들도 내 공로 아닙니까? 어떤 원로 언론인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. 미국인들은 언론 보도를 20% 믿고 영국인들은 10%밖에 안 믿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신문, TV에만 나오면 70%를 믿는다. 그런데 그 세 나라의 언론 중에 가장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왜곡하는 언론은 어디입니까, 여러분? 우리 역시 속담에 아이들 불배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이 말 틀렸습니다. 물을 안 떼도 연기는 나라가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, 여러분? 사회성공과 혁명을 꿈꾸는 미친자들이 우글우글하기 때문입니다, 여러분. 이들은 대한민국의 다른 것을 모호할 줄 모릅니다. 불안과 불신에 투자하는 이들이야말로 사회 악의 아닙니까? 사회 악을 지켜보면서 심지어 두려워하고 방치하는 것이 이 사회가 정상입니까? 촛불 시위 몇 주 만에 신문기사 15개 정부에서 대통령을 탄핵해서 한주의 연금사태로 만드는 일은 이 시민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. 미국 헌정사 200년 동안 탄핵까지 비슷하게 간 날에 두 번 했습니다. 두 번이나 상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.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, 여러분. 여전히 대통령은 하나님 소장한 후로 가는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지도가 나와가 태블릿 PC 조작한 우리들이 이제는 문제는 세월호 7시간이라고 들고 나왔습니다. 대통령이 시간별로 보고받고 전화 통화한 내역이 다 있는데 조작 부분도 모자라서 현장 방문하기 위해 머리 손들은 20분을 가지고 불러들였습니다, 여러분. 그날 뭐 했습니까? 그날 그걸 보니까 이 사람 만나서 90만 원씩 밥만 사먹고 다녔습니다. 대통령 후보에 거의 대통령 중에 코앞에까지 갔던 자가 지금 그러고 돌아다녀놓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. 대통령이 가짜 보수론으로 불태우자고 합니다. 연장의 대통령으로 만들겠습니다, 여러분. 안 돼! 우리의 방향성 뭐 했습니까? 아무 상관 없습니다, 이제지.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내란의 형이 이정선 정부가 배신을 하니 심각한 상태에 이런 것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? 진짜 탄핵을 했어야 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되자마자 국정원의 핵심 대목용 580여 명 다 제거하고 북한에 있는 우리 측 도와주는 규민주 조직을 김정일에게 일러받고서 다 몰살시킨 김대중 아닙니까?